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8 KBA 3x3 코리아 투어 대구대회 1번부 마지막 경기입니다. NS킹과 DSB, DSB와 에너스킨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DSB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에너스킨은 NIS가 워낙에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또 만회가 필요한 NS 그렇죠.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머릿속에 있는데 오. 골 밑에서 강승철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려냈는데요. 신승환 뒤쪽에서 원지승 왼쪽 디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지승 선수는 패스하는 시선이 다채롭습니다. 그렇죠. DSB 남궁윤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원지승 벽장까지 벽장까지 이어졌다면 더 멋졌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았네요. DSB 공격권 남궁윤수 잠시 흘렸습니다. 외곽쪽을 오우 오 남궁윤수 선수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오 다쳤나요? 신승환 선수와의 부딪힘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넘어지면서 아. 남궁윤수 선수가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둘과 괜찮다는 이번 사인을 주고 받고 있는데요. 골 밑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힘에서 버텼는데 네. 네. 신승환 선수가 힘에서 안 밀리지 않았죠.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원지승 에너스피니 공격 플러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안흥현 오른쪽 남궁윤수 아. 공격에서 파울 실의 양팀은 라이벌답게 팽팽한 기싸움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남궁윤수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자켓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3x3 네. 국가대표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국가대표죠. 네. 다른 선수들은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해서는 네. 꼭 갖고 싶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판매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좋기는 하지만 후드티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뭐 국가대표 관련 대표들도 이제 지금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부터 판매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사이트 정확한 사이트 이름이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KBA 스토어 co.kr인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이트로 가면 이제 국가대표 이제 용품들도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뭐 관심 있으면 또 구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또 홈앤어웨이가 이제 뭐 농구 월드컵으로 바뀌면서 홈앤어웨이로 이제 지역 예선도 하다 보니까 네. 대표팀 경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리고 또 2월 달에도 또 이제 두 경기 연속 또 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팀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렇죠. 말씀드린 순간 DSB가 성점을 올려놨습니다. 요새 또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패딩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기잖아요. 그게 좀 뭐 완판 된다. 그게 또 이제 금세거에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관련된 물품들도 3x3 관련된 물품들도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좌중간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승철 3x3 용품이라고 해봐야 농구공 말고 더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냥 유니폼이라든지 네. 농구하는 농구 언제든지 하든지 간에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참 이런 선수 마케팅을 통해서 또 그렇죠. 여러 가지 품목들 많이 생겨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용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보다 농구 인기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네. 선수 사람들도 더 많이 농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뭐 프로 농구도 많이 보고 국가대표 팀들도 응원도 많이 가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범 기자님 또 기사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악플만 안 다릅니다.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난국준수였습니다. 와. 외곽에서 번지스 2점 성공. 빠르게 역팀 선수들 공수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승환 돌파 하면 이 공을 남준수. 어이구 아이고 오늘 남준수 선수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날아다니네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오 지금 닉슨 관중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일단 남북전수였고요. 외곽 슛 터지면서 에런스킨도 이제 한 점 차까지 쫓아갔습니다. 0대 5였는데 3점 슛 두 방이니까 그냥 1점 차가 돼버리죠. 최한승 괜찮은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북전수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웃으면서 오래 있었죠 스폴 밑에. 네. 양궁민 선수도 알고 있었겠죠. 네. 외곽 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두 점 정확합니다. 한승환 2점 슛을 엄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3점 차 합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비수로에서 공을 받은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원디스 오른쪽으로 퍼스트 플레이 최완스 직접 돌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 쪽 남궁준수에게 남궁준수 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퍼스트 플레이 앤드 원까지 남궁준수였습니다. 강국준수 선수가 지금 포스트업 할 때 네. 굉장히 자세히 놨고 정말 힘있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저런 귀여운 표정을 또 세트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손가락 갖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중계 다니면서 자주 보는데 그렇죠. 생활체육 농구 또 가면 또 보고 네. 여기 오면 또 보고 쪽에서는 거의 왕이거든요. 네. 어차피 국가대표니까요. 그렇죠. 네. 기량면이나 또 실력면이나 팬서비스가 좀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성공을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만약에 프로농구에서도 저런 세리머니를 하는 팬이 있다면 네. 선수가 있다면 인기 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뭐 그냥 뭐 물론 어떤 감독님께서는 뭐 주접 뜬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팬들 입장에서 보면 또 저런 게 그 보는 또 재미가 되고 즐거움도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팬이 있어야지 또 농구는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또 농구를 보는 게 뭐 농구 본다고 해서 그냥 뭐 더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재미를 위해서 안 보는 건데 저런 거 하나 동작 하나 저런 것들이 재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농구 지금 보고 있는 거, 또 농구 하고 있는 선수들도 저 한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는 거,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이 한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이 되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선수들이 하는 거는 뭐 팬들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건 없고 단지 즐거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는 데 있어서 기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기량 외의 부분들도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다면 농구 인기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또 외국 사례 같은 걸 많이 보면 팬들과의 스킨십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멋지네요. 멋진 플레이가 있었고요. 기량도 가지고 있으면서 저렇게 하니까 또 그렇죠. 더 멋진 네. 거죠. 농구도 못하면서 저러면 그야말로 주접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걸 농구 못해도 잘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DSP
재밌는지 않나요? 터치아웃. 공격권은 계속해서 에너스킨. 이상준 선수도 저희가 자주 보는 선수인데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공민씨 완전히 피어서 들어갔는데 네. 오, 어느새 도움 주입이 들어와서 블락까지 해내네요. 박승철 선수의 블락이 네. 있었습니다. 에너스킨은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피어 있었는데 네. 와 어느새 들어와서 그렇지, 와. 오른쪽 도중간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에너스킨 박승철 원지승에게 원지승 조금 짧았습니다. 외곽쪽으로 공을 건드려봤었던 방승철이었습니다. 안웅현 남궁준수 돌아섰습니다. 남궁준수 오른손 성공시킵니다. 반패스 신승원 남궁준수와 1대1 탑쪽으로 빼줬습니다. 카메라에 공이 맞는 장면이군요. 카메라가 3x3가 다 좋은데 사실 카메라에 공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좀 줌을 당겨서 잡아야 되고 선수들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 또 그 코트에 또 가까이 또 이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장면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골 밑에서 남궁준수 아 패스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에너스킨 이번엔 수비다 파울.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3분 21초가 남아있습니다. 6점차 앞서 있는 DSB. 양 팀 모두 다 지금 이제 판정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네. 뭐 DSB 같은 경우에는 파울이 아닌데 왜 파울을 주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준준 선수가 이제 파울한 이후에 동작이 좀 과했는데 에너스킨 입장에서는 저건 티파울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항의가 좀 있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남궁준수 안웅현 외곽쪽으로 한승환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에너스킨은 이제 5개째 티파울에 범했습니다. 안웅현 탑에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곽축으로 아, 최완승 2점 들어가지 않았나요? 좀 갔으면 좀 축의 득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원지승 왼쪽 이번에 많이 길었습니다. 주리건 정말 빠르게 빠르게 외곽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궁준수 포스플레이 돌아선 이후에 던져봤습니다. 완전 길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뭐 경기 보면 띄엄띄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편 코트에서 뭐 경기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경기하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경기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약간 잘 되어 있는 팀이 더 승리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 팀 같은 경우에는 슛 성공률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 빠르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21점을 채워가면서 빠르게 이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아이고. 지금도 한쪽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남궁준수 끌어졌습니다. 에너스킨은 벌써 이제 여섯 번째 팀 파울이네요. 네. 시간은 2분 2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이제 B코트가 있는데 B코트에서는 경기가 완전히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 경기와 그 다음에 결승 하나 딱 이제 두 경기만 남았네요. 강동준수 선수가 앞선 자유투를 놓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첫 번째 실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유투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3초 바이올레이션이 나왔네요. 네. 아쉬워하는 에너스이었고요. 원지승이 공을 건드려봤습니다. 한승환 탑쪽으로 안웅현에게 안웅현 립 맞고 나온 공 리버 리바운드 짜내고 있는 에너스킨 풀밋 다시 한번 톱백선수 그렇죠. 지금 이제 3점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일곱 번째 팀 파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유투를 허용하게 되고 있는 에너스킨 자유투 이제 두 개 주는 거죠. 네. 3점까지는 잘 따라왔거든요. 사실 뭐 경기 내용에서 DSB가 많이 앞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자유투 두 개 넣는다 하더라도 5점이고 네. 5점이면 3점슛 두 방이면 되거든요. 3점슛 두 방이면 한 20초 30초면 3점슛 두 방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1점 차 그렇게 되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두 개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NSK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DSB 같은 경우에는 또 안심하면 안 되는 거죠.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원지승 외곽 쪽에서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또 플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남궁준수에게 DSB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업 떨어집니다. 네, 추격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남궁준수 오른쪽 최연승 캐치앤샷 정확합니다. 원지승 선수가 잘 봐줬고 네. 그걸 또 정확하게 또 넣어주네요. 최연승 선수는 저렇게 움직이는 자세에서 잘 넣더라고요. 강궁준수 밀고 들어가면서 이번엔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번 최한승 아 이게 들어갔더라면 그러니까 지역이 네. 들어왔으면 이제 정말 모르는 승부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에너스킨 골밑 야. 득점 성공 한승원 멋진 피벗이었습니다. 네. 블락까지 원지승 날아올랐습니다. 넉점차 게임 클락 48초 남았습니다. 오버헤드패스 남궁준수가 가볍게 최완승 높게 뜯고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남궁준수. 남궁준수의 DSB를 승리 이끌는데 39초가 남아있습니다. 파울을 또 얻었기 때문에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뭐 하나만 성공한다 하더라도 6점 차 그러면 승리에 좀 많이 다가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넣는다 그러면 세 번의 공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네 번의 공격이 필요한 거죠. 네 번의 공격을 갖다가 39초 만에 한다.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네, 바로 이제 실정하자마자 바로 또 이제 네.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하긴 한데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포기한자는 모습은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렇죠. 네. 잘 투샷을 준비하고 있는 남궁준수. 자, 들고 1구 성공. 3x3에서의 자유투 성공률이 뭐 농구에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엄청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팀 파울 상에 따라서 자유투가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주어지고 네. 이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진다는 건 공격권 두 번이 주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파고들었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에너스킨 이제 게임 클락 25초, 24초가 남아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을 모두 소비하고 있는 DSB 탑에서 두 점 정확합니다. 와. 어! 이번에는 에너스킨 장군 멍군 남궁준수 물어섰습니다. 남궁준수 돌파 성공. 원지승의 3점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조금 3점 터지는 게 늦은 감이 있네요. 네, DSB와 에너스킨 에너스킨과 DSB의 경기 10-15 DSB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남궁준수 선수가 골밑에서 내외가 또 움직이면서 네. 득점을 잘해줬고 또 그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했기 때문에
DSB가 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오픈부 결승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영남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